영남 알프스 천왕산과 제약산 대표적인 등산 코스를 알아보겠습니다. 표충사에서 출발하는 코스입니다. 표충사에서 천왕산 제약산 층층폭포로 내려오는 코스로 처음 경사가 있지만 내려오는 길은 비교적 순탄한 코스입니다. 역순으로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얼음골에서 출발하는 코스입니다. 얼음골에서 출발, 천왕산 제약산을 거쳐 표충사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얼음골에서 올라오는 코스가 힘이 드는 편이지만 코스가 겹치지 않고 원점에게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합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코스입니다. 케이블카로 천왕산, 제약산 등정 후 천왕제를 지나 다시 케이블카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케이블카 요금은 성인 12,000원이고 첫차 운행은 8시 30분, 9시 20분 등 계절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베네고개 출발 코스입니다. 베네고개 능동산을 그쳐 천왕산 제약산 사자평, 베네골 죽전마을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원점 회귀는 버스 등을 이용합니다. 능동산에서 천왕산까지는 인도로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어서 산악 자전거로도 많이 올라옵니다. 주암 주차장에서 출발, 제약산 천왕산을 그쳐 베네고개 또는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주암 주차장 출발 시 주암 계곡과 주계바위 코스로 구분이 되며 주암 계곡에서의 길 찾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거 쓸래? 아니. 아씨.
아까 36분이네. 몇 시? 11시 36분. 와. 계단 시작이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울산요. 울산 어디 있어요? 울산요. 능동산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야야.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면 제약산 찍고. 네. 이제 내려가야죠. 저쪽으로. 예. 와, 대단하시다. 수고하세요. 와.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어이구야. 한 분이 아니네. 여러 명이 다 오시는가 보네. 네. 아이고야, 대단하시다.
빠르대.